달팽이 기사다. 오, 어느 정도 적응이 됐습니다. 아유. 생애 첫 매뉴얼 바이크.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은 제이에게 매뉴얼 바이크 타는 법을 알려주러 청주로 간다. 나중에 같이 라이딩하면 매우 강력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올려들었네. 연습 장소는 넓고 한적하고 곡선 코스가 있는 곳이었다. 평소에 아무도 없어서 좋았다. 아, 일로 들어왔다가 무슨 소독약 맞을까봐 저희 막 방역 소독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냥 아스팔트니까 위험한 거 없어 보이는데 제가 한 바퀴 일단 돌아보고 올게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연습할 때 네. 일단 제가 막 기어 넣는 거 그런 거 알려주고 한 바퀴 그냥 1단으로 돌고 네. 천천히 그러니까 돌아보고 이제 가면서 한번 2단 넣었다가 다시 1단으로 내리고 장갑을 두 개 가져왔어요. 이게 겨울용이고 네. 근데 이게 겨울용은 두꺼워서 잡을 때 클러치 감이 네. 좀 어려울 거예요. 저는 좀 많이 타봤으니까 괜찮은데 네. 그래서 막 클러치 잘못 만지면 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좀 여름용 얇은 거 그거 가져왔으니까 연습할 때는 그거 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바퀴 제가 돌아보고 올게요. 오! 있어요. 그립감이 좋은데요? 탈 때는 네. 여기 왼쪽에서 어 바로 하는 거예요? 풀스윙으로? 네. 일단 한 번 앉아봐요. 네. 전에 타봤다고 했나요? 예전에 어렸을 예전에 스쿠터 말고 타봤어요. 이런 기아 있는 걸로? 기아 있는 거 안 타봤어요. 자전거는 둘 다 브레이크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잖아요. 네. 이 레버가 네. 근데 오토바이는 다른 게 오른쪽 이 레버가 브레이크 앞브레이크 네. 그리고 뒷브레이크가 이게? 요거 네. 자 타주시고요 자 이번에 갈 코스는 시동 건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살 틀어서 저 우회전 식당 있는 데로 크게 돌아가지고 저기 뒤쪽 있잖아요 저기로 이렇게 한 바퀴 해서 다시 여기 있는 자리까지 오는 거 일단 이렇게 1단으로 천천히 살살 한 두세 바퀴를 돌아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일단 멈추고 다시 강평하고 다시 한번 2라운드 하고 그런 식으로 두세 바퀴 돌면 1단이 그러면 또 적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에까지 직진 코스 이게 한 3단 4단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2, 3단까지 2단으로 가는 게 저 처음에 되게 무서웠어요 차도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자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동 걸고 자 1단 내리고 왼쪽 스로틀 풀면서 오른쪽 네. 나에게 바이크 타는 법을 배운 제이가 첫 시도만에 성공하는 걸 보니 나의 입문 시기가 생각났다 나는 주위에 바이크 타는 사람이 없어서 무작정 구입한 뒤 텍스트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곤 했다 나는 이른 아침 출근 전에 집 주위 식당 주차장 공터를 돌곤 했다. 짧게 며칠의 기간을 필요로 했는데 내가 제이에게 가르치듯 바로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30분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이른바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적 요소의 중요성은 비단 바이크 입문에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엔단 올려줘요. 아무튼 청출하람. 아유. 잘했다. 약간 빨리 뛰었나 봐. 그러니까 멈췄다 출발하고 그거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지금도 소리 되게 안 거슬린 것 같지 않았어요? 네. 잘 안 나갈 때 막 클러치랑 이 스로틀 균형 못 맞출 때는 소리가 잉 하면서 얘가 힘들어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기어 변속할 때도 딱 이 속도를 볼 때도 있는데 속도를 안 봐도 얘 목소리를 듣고선 아 변속이다 하고선 딱 변속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듣기 나쁜 소리가 있는데 듣기 나쁜 소리가 날려고 할 때 딱 바꿔주는 거예요. 연습은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됐다. 여기다가 주차할게요. 깽깽이 발. 아, 그냥 빠진다. 근데 깽깽이 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해요. 생애 첫 매뉴얼 바이크. 냄새도 담아냈으면 좋을 텐데. 저녁은 고간의 왕돈가스에서 왕돈가스를 먹었다. 1.5개 먹었다. 잘했다. 믿을만한 건 쓰나보다. 어이구 소리 되게 크네. 왜냐하면 너무 작으면 얘는 존재감이 없어서 죽거든요. 큰 물고기들이 딱 덮쳐가지고 저랑 비슷했어요. 피식자. 잘했다.